네. 위험은 좀 진짜 오래가고 네네. 좀 나중에 막히고 염증 생기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약국에서는 한방제품도 많이 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렇죠. 한방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네. 휴베이스 이게 뭐야? 비염에 먹을 수 있는 네. 한방약도 되게 많잖아요. 네 맞습니다. 다양한 성분도 같이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네네.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소청용탕제제 소청용탕 그렇죠? 네. 네네.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다르죠 약국마다. 네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부르기에 따라 다른데 아마 시오창추 신이성백탄이라는 제제고요. 일본에서 네. 아마 만드는 제제라고 알고 있어요. 신이가 아무래도 코막힘에 많이 쓰나요? 네 맞습니다. 지금 신이 같은 경우가 비염 코막힘에 효과적이어서 이렇게 알약에 같이 포함된 제제들도 나오고요. 네. 이 제제 외에도 성게 영력탕이라는 제제들도 활용하시면 좋고요. 성게 영료는 언제 써요?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충농증, 편도염, 여드름처럼 염증? 네네, 염증을 네. 줄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서 코에서 네. 사실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은 네. 코 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코에서 네네.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한방약을 장기간으로 네네.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네, 그거는 맞습니다. 어때요? 그렇죠. 꼭 충농증이 아니어도 코에서 냄새 같은 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네네. 우리 신이가 들어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효능 효과 보셔도 취비증이라고 해서 취비증 코에, 네 취비증이라고 해서 코에서 냄새가 나는 증상의 효과가 효능을 이렇게 인정받은 제품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약국에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약국 오셔가지고 이런 제품을 같이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취비증에 먹을 수 있는 네. 일반 의약품이 있다는 거를 네.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. 아마 저기 약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. 그죠? 네 맞습니다. 한방약이어가지고 네네.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 다양하게 사실 약국에서 활용은 하는데요. 직접적으로 이렇게 효능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노래 나와요? 갑자기 학교 분위기 나지 않나요? 교육하는 분위기? 아마 이제 네. 제가 하는 역할이 아무래도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한번 깔아봤습니다.